잊어내지 못했다. 내 몸은 세상이도록 장난하고 있어. 시간제한이 조금 있다고 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이 6월 2일이죠 아까 정오 12시에 제가 6월 말에 이제 저의 첫 미니 앨범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되는데 제가 그 앨범이 공개가 되기 전에 선공개로 미리 오늘 어떤 한 곡을 네, 발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디지털 싱글만 그 발표를 하다가 이제 제 이름으로 처음 건 미니 앨범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약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오늘 12시에 저의 선공개곡이 공개되었습니다. 제목은 조금 길어요. 근데 요즘에 노래들이 약간 제목이 긴 게 약간 좀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긴데 제목은 가끔을 빼놓고 나는 널 생각해 라는 곡입니다. 네, 제목이 좀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딱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데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. 네, 그냥 맨날 네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죠.
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된 김에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. 예. 근데 이 곡은 좀 약간 뭐랄까요? 되게 약간 살랑살랑? 약간 그런? 예쁜 노래예요. 가사는 조금 그렇게 예쁘다기보다 좀 슬픈데 그 멜로디가 되게 예뻐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들려드릴게요.